야, 씨. 저기서 새는 것 같은데? 야, 이 좁은 데로 내가 들어올 수가 있다니. 반대 방향으로 펴야 돼요, 선생님. 벽 사이에서 새는 거예요. 벽 사이에서. 이미 모락모락 나오고 있네. 왼쪽으로 최대한 붙여봐요. 내가 날씬하니까 내가 한번 파볼게. 이렇게가 무거운 거네. 통돌이가 아니네. 통돌이처럼 생겼는데 통돌이가 아니네. 보니까 앞에도 열리고 드럼 세탁기네. 그 안에 돌 들어있어요. 조건이 오늘 벽 사이에서 세니까 탐지기로 소리가 잘 안 들린 거예요. 나 처음에는 싱크대 기술자 불러서 드러내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집들도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더 들고 몇십만 원 더 들고.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힘들게 하지 말고 싱크대 기술자 불러서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내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냥 두 번 오면 나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두 번 온다고 해서 두 배 주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몰라, 나는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견적을 올리겠지. 근데 저는 여기 오면 거의 못 올리거든요. 오히려 또 뭐 쉽게 되면은 깎이고. 아니, 팔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데 여기 턱 내려오는 순간 다시 올리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네. 빼고 여기 걸리면 아프니까. 저거를 꺼낼까? 아니, 꺼내지 마세요. 뭘 꺼내요? 세탁기? 됐어요, 꺼내지 마세요. 그냥 할 거예요. 진짜 단단하다.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요, 선생님. 저기하고 비교가 안 돼. 어, 진짜. 나갈게요. 그럼 이건데. 나 벽 속에서 세는 거예요. 아, 입맛도 없는데.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 파이프에다가 그 선을 넣어놨다고요. 아, 그러네. 저 PVC 파이프에다 넣어놨네. 저 한마디로 뭐 날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던데요. 이 아파트에서 내가 이쪽 부분은 내가 거의 센 적이 없어갖고. 아까 여기 위에 10 몇 층 그 인테리어 공사하던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수도 배관 교체 공사는 없던데. 이 아파트는 무조건 다 갈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력을 모르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살던 사람들은 알지, 잘 샌다는 걸. 근데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나가니까 인테리어 하고 나서 물 샌다고 나한테 전화 오겠구만.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 내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갈아야 된다고. 인테리어 업자들은 수공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집 사장님은 이제 무조건 갈고 한다고 아까 그러셨으니까 네, 한번 겪어봐야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무식하게 단단하네요. 와, 내 손이 지금. 그렇죠. 얘 지금 기계가 과열될 정도예요. 뭐 이렇게 단단하지? 나 참. 야. 지금 이 정도 팠으면 나와야 되는데 쟤 나왔잖아요. 잘라서 넣고 해보게. 아, 나 지금 뭐 기계가 과열돼가지고 지금 망가지려고 그래. 내가 과열 깜빡 안 갈았어요. 이걸로 해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열어버리세요. 내가 내시경 카메라 줘보세요. 아니, 내가 써보니까 난 작은 게 좋더라. 큰 게 더 비싼데. 꽂아 여기다가. 여기다 꽂아? 위에다.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여. 닮은 데. 컴퓨터네 완전. 야, 뭐야? 항상 만나시면 뭐를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측면 카메라야. 이게 옆이 나오잖아, 옆이. 응. 이게 정면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얘는 정... 거기 내가 파는 데서 불빛 나오나 한번 보세요. 뭐야, 무한정 들어간다. 여기서 T자가 있네. 그쵸, 불빛 안 보이죠? 예? 보여요? 얘 심사위원한테 속았네. 아, 심사위원한테 속았어. 아, 진짜. 내가 심사위원 말 꽉 믿었다가. 이거네. 아, 거 봐. 아, 이거 골 때린다. 아니, 사장님, 나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심사위원한테 속아가지고 여기다 심사위원 표시해놔가지고 나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잘못 판 줄 알고 저길 팠더니만. 아, 아니 뭐 괜찮아요. 내 잘못이지 뭐. 그럼 이 밑에 T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시야? 아, 벌써 2시가 다 돼가. 언제도 겁나게 두꺼워. 아주 그냥 아우 무식하게 두꺼운 거 해놔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을걸요? 응? 이건 그냥 보일러로 간 거예요. 딱 보니까 아, 너무 짧게 자르지 말아야지. 아, 저번에 동파이프 짧게 자라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일단 여길 자르고. 아, 이번엔 신중하게 연결할 수 있을 만큼만 잘라야 되겠어. 아, 저번에 바짝 잘랐다가
여러 사람 부르고 개고생했어요. 뭐 안 움직이잖아. PVC 파이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건 시험용이에요. 와 이거 뭐야? 야 이씨 고라프다 이거. 뚜껑이 안 들어간다. 내 공통에 빼빠 좀 가져오세요. 이거 저번에 허민 사장이 준 건데 난 이거보다 더 거친 거 쓰는데 아 이거 너무 고와서 이건 안 좋은데. 빌려 쓴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내가 사놓는다는 게 깜빡했어요. 이거보다 더 거친 게 좋거든요. 참. 간신히 집어넣었어. 따로따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저번보다 훨씬 더 힘드네. 아, 전화도 많이 오는데 막 이상한 전화만 와가지고 아, 사람들이 아, 좀 사진 좀 찍어놓고 좀 보내야지. 아, 내가 무슨 쪽지게 도사도 아니고 그래요. 아, 좀 답답해. 가끔 전화 받다 보면 이게 힘든데. 아, 됐다. 껴지기만 하면 되니까. 아. 됐어.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안 빠지면 이제 저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왼쪽에서 세면 이제 아 세탁기. 야 세탁기 제발. 뭐야 깜짝이야. 아 힘들어. 됐다. 성공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안 세는 거예요. 아 완전히 무릎과 무릎 사이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양쪽에서 파야 되는 거. 여기 주인 사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내가 설명 드려야 되니까요. 다행히 여기 내가 좀 파내니까 빠진다. 반대 방향에서 빼보실래요 이거? 도대체 어디 구멍 나나 한번 보자. 아니 도대체 어디서 센 거야? 이렇게 많이 샜는데. 아, 꺼내놓고 봐도 안 보여. 네. 그렇다니까. 이게 뭐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 그런 거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부터 요 사이거든요. 네. 이걸 보는 방법은 양쪽을 막고 앞을 걸어야 돼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아, 뚜껑이 빡빡해가지고 지금. 세게 때리면 돼. 아유. 집주인분한테 확실하게 보여드려요. 야 여기네. 씨. 어 씨 이제 보이네. 아, 여기 준비를 넣으니까. 저 사장님 보시라고. 난 내 시험 카메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조그매가지고. 근데 이게 불편한 점은 C 타입이라는 거. 왜 이래? 좋다고 말하니까 왜 화면이 안 보여? 아 여기서 T자야. 봐봐요. 개피곤해가지고 여기 아주 이상하게 해놨어 아주. 아 참 일부러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뭐 지 마음대로긴 한데 독특해. 하여튼 여기 그 싱크대 밑에 저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게 아니야. 다른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싱크대 밑에가 말단이에요. 말단. 수리하기가 좀 쉽다고 해요. 여기가 아주 개피곤해.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안 좋은 머리죠. 그냥 들어가네. 누수에 대해서 누수가 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아파트 설계할 때. 그래서 아파트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딱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딱 알 텐데. 아니 어디까지 갔나 보려고. 야 씨 바로 여기서 또 꺾이네. 여기서 엘보가 있나 봐. 엘보겠지. 티는 아닐 것 같고. 아 여기 점점 피곤하네. 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면 진짜 싱크대 다 뽀개야 돼. 답 안 나와 이거. 진짜 싱크대 드러내야 돼. 오늘 그나마 운이 좋은 거야. 안 된다고 하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T자 같기도 하고 L보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왜 이렇게 화질이 나빠졌지? 얘가? 이건 꺼버리세요. 이제 절대 이제 안 볼 겁니다. 네? 네? 이제 볼 일 없어요. 네. 볼 일 없다고요? 네. 저 거기다 넣어버리세요. 이거 넣기 쉽지 않겠다. 만만치 않은데? 아, 씨. 힘을 못 받잖아. 힘을 못 받으니까 지렛대의 원리로 집어넣어야 돼. 오우 씨. 아 씨. 아 씨. 아. 놈이 들어. 아, 저 망치 좀 주세요. 어퍼 씨. 뭐야 이게 뒤로 자꾸 밀리니까 안 되는구나. 큰 망치로 해야 되겠다. 저 아. 수실 만한 게 들어갔지. 사장님 저기. 네? 아 됐다 들어갔어. 넣었어. 아우 아파 씨. 아 까졌어. 아우 아파. 아 됐어. 아 됐어. 아우 아파. 잠깐만요. 아
저기 A군 파이프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서 일로 넣어주세요. 네, 넣어드릴게요. 아, 에어컨 윤활유 사온다는 게 깜빡했네. 아. 세게 밀으세요. 사장님. 네, 됐어요. 들어갔어요. 됐어요. 됐어요. 여기서 끼우는 게 더 힘들겠는데? 저기 끼우는 것보다. 아. 만만치 않겠는데요, 사장님? 안 되면 이거 골치 아픈데. 여기 가요, 그냥 저쪽. 여기서. 아, 되겠다. 좀 당겨지니까. 괜히 걱정했어요. 약간 유격이 있어서 천만 다행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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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진짜 단단하네. 참나. 야, 이쪽은 정말 파기 힘들구나. 확실히 느꼈네, 오늘. 야, 이쪽은 누수된 게 거의 없었는데. 야, 저번보다 오늘이 훨씬 더 힘든데? 비슷하게 끝날 것 같은데. 허이, 오늘이 더 힘들어, 훨씬. 저번에 엘리베이터도 점검 중이었는데. 오늘이 더 힘들어. 아, 이러니까 다들 덮방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덮방이 편하긴 편하지. 이제 덮방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좀 생기긴 하지만. 됐지? 여기가 힘이 없잖아. 이렇게 받쳐줘야 돼. 그래야만. 정수기랑 있었지, 여기. 됐다. 싱크대가 낡아가지고. 아, 진짜 됐지. 일단 이거 좀 닦아줘야 되겠다. 아까 이렇게 돼 있었지? 요즘 뉴스 탐지가 피곤한 게 이런 거라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게 하수구하고 다른 점이지. 오만 잡스러운 걸 다 분해하고 조립해야 돼요. 아까 이거였나? 이거였지. 또 이거 조립해야 되잖아. 이야, 이게 문제다. 호스가 다 딱딱해져가지고. 여기 내가 할 테니까요. 사장님이 아까 분해하셨잖아요. 조립하세요. 그 내가 저기 정수기는 내가 했는데 제대로 됐나 한번 보세요. 알았어. 나머지만 하세요. 내가 마무리할게요. 잘 부시셨네. 보일러 속에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보일러 속에서 물이 새면 보일러 기사를 불러야 돼요. 물을 쓰면은 좀 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러면 거의 보일러 뜨거운 물 쓰면 그런다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일러 고장인 것 같은데? 사진 보내주시고요. 뭐 세입자예요? 세입자예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한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보일러 통 안에서 새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솔직히 여기는 진짜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아파트에서 항상 거의 정찰제로만 하니까. 단골 아파트는 딱 정찰이에요. 뭐 누구는 뭐 다르고 누구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너무 빨리 끝내면 깎자 그러고 그런 거 있어요. 저번에 여기 이 아파트에서 나한테 돈 후려친 사모님이 있는데 내가 저장해놨어요. 아, 내가 그 사모님이 부르면 안 갈 거예요. 빡쳐가지고 내가 싱크대 내가 처음엔 드러내셔야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도저히 내가 엄두가 안 나서. 망가져도 좋으니까 그냥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더 억지로 한 거예요. 저 좁은데 저 등치 좋은 사람들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못 파요, 땅. 싱크대 속에 들어가서. 날씬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등치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몸이 끼어서 안 된다고요. 누수 탐지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니까요. 살림살이 고급에 크지, 무겁지. 옛날에 뭐 이런 게 어딨었어요. 어렸을 때 짤순이 있었는데, 짤순이. 세탁기도 아니고 짤순이. 짤순만 있어도 진짜 우와 했었는데 옛날에. 시대가 변해가지고. 아니, 집은 30년, 40년 전 그대로인데 살림살이가 막 완전히 이제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사진이 꼴라 이걸 보내면 어떡해. 아니, 세입자가 보낸 거겠지. 아, 분배기를 위해서 찍었네. 아, 보일러 기사 부르라고 해야 되겠다. 아, 보일러 기사 부르면 뭐가 답이 나오니까. 보일러 기사를 부르라고 하실래요? 뭐 출장비 얼마 안 나오니까. 내가 봐선 설비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간 기다릴 시간 있으면 내가 이따가 들린다고. 사진은 분배기거든요, 사모님.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걸 지금 찍은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보일러 기사 부르라고 하세요, 사장님. 아니, 사모님. 왜냐면 뭐 출장비 얼마 안 하니까 15,000원이면 되니까. 그러면 보일러 기사가 이거는 설비가 하는 거다, 뭐다, 뭐 답이 있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그게 낫겠네. 네. 알겠습니다. 싱크대 기술자 부르면 한 3, 40만 원 나올 거예요. 왜냐면 두 번 와야 되니까.
하루 와서 철거해놨다가 고치고 나면 또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기 싱크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오래된 거는 또 분해 조립이 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좀 망가져 있으니까. 아, 이참에 새로 바꾸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바꾸신대요. 내가 진짜 억지로 내가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아, 포기해야 되나 못한다고 하고 그냥 가야 되나 막 고민했었거든요. 진짜 괜히 했다가 막 완전 저 끝에였으면 지금 다행히 온수니까 안쪽인데 냉수는 더 뒤에 깊은 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유일하게 내가 딱 한 번 싱크대 드러내라고 한 집이 있는데 아 거긴 진짜 싱크대 안 드러내고는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집은 결국은 드러냈어요. 거긴 좀 새 거였거든요 싱크대가. 그런 상황이 올까봐 내가 아까 드러내시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였는데 그나마 천운으로 이렇게 한번 파서 아, 만약에 저 끝에 저 완전 끝이면은 아예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사람 부르세요 해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다행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갈 뻔했는데 여기 만약에 그 2단으로 쌓여져 있는 거 그거 있었으면요 그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기술자 불러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 부르면 뭐 우리처럼 뭐 바로 오기나 하나? 한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사람 부르면요 금방 안 와요. 그래도 누수삼재는 빨리 오는 거예요 진짜. 다 됐네. 아, 제대로 하셨네. 그럼 물 좀 틀어봐야지. 고생하셨습니다. 아, 좁은 데서 파느라고 둘 다 좁아. 이쪽도 좁고 저쪽도 좁고. 옛날같이 막 이렇게 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누수탐지 하면서 제가 변했다니까요. 왜 변했냐면 누수탐지 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게 됐고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안 타게 됐고 그렇게 되네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술을 안 마셨죠. 오토바이 열심히 타고 다닐 때. 이렇게 5시 55분에 도착했어요. 와. 내가 맨날 슈퍼에서 사오는 거.